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이제 조만간 시판될 삼성 갤럭시 24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에 환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에게 가장 관심은 실시간 양방향 통역 기능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 언어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말보다는 AI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주산 교육과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한 것으로 보이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주산을 잘하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취직이 잘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산을 공부했고요. 저 역시 주산학원을 참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주산학원에 다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산기가 나오면서부터 주산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고요. 이제는 주산 대신 계산기와 컴퓨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갤럭시 24의 인공지능 통역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서 이제 정말 수년 내로 영어에 대한 장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영어 전문가가 아닌 한 그리고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지 않는 한 AI가 학습해서 통역하는 것을 능가하기 힘들어질 것이고요. 이미 발음은 AI의 발음을 따라가기도 힘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만간 지금처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영어 조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의 시기는 모국어 교육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공부하는 머리를 만드는 시기로서 모국어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에 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바이링굴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바이링굴은 꿈꾸지 마십시오. 교재나 책이나 비디오로 바이링굴이 가능할 거라는 것도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조기 교육하려고 엄청난 돈 들여서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말 실력으로 학습과 업무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영어를 원인처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극히 소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그 정도로 영어를 익히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말을 좀 더 심도 있게 익히 할 시기를 손해보면서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빠듯한 가게에 부모의 노후 준비할 자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한다? 그것도 아니죠. AI 통역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 뻔한 이 격변의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어 조기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역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뀔 겁니다. 지금처럼 영어 조기 교육하느라고 매달 100 정도를 영어 조기 교육에 사용하면 돈이 없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 둘 키우기 힘들 것 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조기 교육보다 그리고 영어 조금 더 잘하는 것보다 영어 조기 교육이 아예 필요 없게 학교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영어 조기교육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요. 영어 조기교육을 해도 득 보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영어 조기교육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게 교육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AI 통역 시대가 열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영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에 엄청난 비용 들여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아이 키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교육하느라고 등골 빠지게 돈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돈 아껴서 노후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제는 부모가 우선인 삶을 사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을 꾸미고요. 부모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올인하지 마시고요. 돈도 시간도 적당히 들여서 아이를 키우세요. 그리고 아이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